말이 없네. 저 몇 분이야? 우와, 눈물 날 것 같아. 인터뷰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링크 달아놓을게요. 오늘 어떤가요? 멋있어요? 네, 벌써 좀 멋있다는 지금 엄청 납니다. 아무도 없죠? 그냥 다 못 들어오겠습니다. 아무튼간 1월호로 뵐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얼로커리어 2024년 1월호 총룡회 하고 싶어요. 오늘 컨셉은요, 이 추운 겨울 이겨내는 방법? 할 말이 없습니다. 2024년 청룡회. 네, 안녕하세요. 2024년 청룡회 얼룩거리 1월호 가버스랑 마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와인장을 바꿀 거예요. 와인 냉장고를 한번 최신 큰 걸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장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와인 라이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거 저거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와인 냉장고 세팅이 완료가 됐고요. 사진 돼서 이제 싹 하면 열려서 뭐. 아이, 우리 들어오니까 이제 여기 있는 화이트 와인은 이제 냉장고에서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상식적으로 아래가 더 차가운 건가? 맞습니다. 상은 레드로 가고 하는 아하, 오케이. 하 더 차갑게. 화이트 라이트 6도, 하는 6도입니다. 제가 아직 레드 와인보다 화이트 와인을 더 좋아해서요. 화이트 와인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랍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제가 보니까 멀티 팬트리라고 해서 와인 넣을 수도 있고 치즈, 햄, 소세지, 견과류, 과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안에 온도를 따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멀티 팬트리. 그래서 여기는 제가 냉동실에 올려놨어.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같은 고급 치즈는 여기다 이제 싹 넣는 스타일로. 일단 와인을 제가 천천히 챙기면서 또 한번 써보면서 살짝 또 리뷰를 남겨보겠습니다. 저 이 상태로 냅뒀어. 지나가다 모든 게 열렸어. 좀 닫혀? 요런 기능, 요런 기능. 그리고 여기도 싹 바꿨죠? 이런 스타일로 바꿨습니다. 멋있죠? 오랜만에 또 유튜버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열면 뭐가 있느냐? 이게 있지요. 이게 뭐냐면 왜 침실 같은 데서 먼저 일어나는 경우에 같은 방에서 잠자는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침실 방 불을 켜지 않고 방장 막 이렇게 못하니 옷장이라든가 뭐 방금 보여드렸던 약장 같은 거 스팟 조명 만들어주는 조명기를 제가 이렇게 샀어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켜고 끌 일이 많지 않아서 배터리식으로 샀습니다. 어? 배터리는 안 들어오네. 아씨, 배터리까지 살걸. 씨,
그래도 제가 애매하게 나온 배터리들, 배터리를 많이 소모하는 전자제품에서는 더 이상 쓸 수 없지만 리모컨 따위에선 쓸 수 있을 정도의 용량이 남은 배터리를 제가 모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써볼게요. 따란,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고 띡띡. 오케이, 이런 앵글은 또 처음이죠. 이케아 쉽지 않네요, 생각보다. 따란, 이렇게 조명이 생겼지요. 그래서 문을 닫으면 열면 켜져. 일단 켜지도록. 오씨, 아직 제가 이 장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어둡다, 약장을 열어. 짠, 켜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시스템을 완성시켰다는, 예, 그런 것까지 한번 봐볼게요. 약장 조명 달기 끝. 예, 술장이 있어서 술장도 살짝 흔들어 보겠습니다. 맨날 없어져.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습니다. 보시죠. 기술장에 불이 들어오고 약장은 그냥은 안 들어오는데 이걸 싹 제끼면 짜잔. 이런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오늘의 노가다 브이로그 끝. 배터리도 없네요. 우리 그 유명세 희생자들. 기억 외우고 가져가 그래. 얘네들 택배 있어. 야, 씨, 나 진짜 증정시켜야 돼. 뭔가 증정시켜야 돼. 아, 나 오늘 PD님 거를 안 오실 줄 알고 안 챙겨왔어요. 다음에 최석현. 아, 나는 사진으로 봤어, 내 거를. 네, 내 게 존재한다는 건 알아. 크리스마스야. 메리 크리스마스. 요요요. 와, 엄청 좋다. 은행 두 개 다 줄게요. 연우 거. 오늘 봤어, 연우. 감사합니다. 올해가 며칠 갔었는데. 시상식 종균이. 아, 왜 이런 걸 나가. 아, 일이 없네. 몇 돈이야? 바로 몇 돈이에요? 동준 누나 거. 이런 사람 있지? 나 이거 이거 까지 장난 없어요.
우와. 오늘 미션 끝. 걸 우와. 우와. 미쳤어. 우와. 언박싱. 우와. 이렇게 열심히 살아. 신기하네요. 골드바네. 골드바야? 골드바라고? 아니야 아니야. 저 코인이야. 코인 코인. 코인 코인이 골드고. 그 옆에 사진도 골드. 금막이었다. 아, 진짜. 인스타도 다 따져 있어, 근데 그거 다 따져 있어. 어, 리액션 영상. 와, 나 눈물 날 것 같아. 와, 좋지. 해자 리액션. 와, 어쩜 사람이 이렇게 좋지. 와, 그러니까 하사친 연합 들어갔어야 되는데. 똑같은 거 받았는데? 그러니까 땅 까먹기 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 너무 늦게 들어와가지고 아 나한테 이용만 가. 아, 이런 거 주실 거 이용하셔도 돼요. 와, 재민아. 아, 선물 잘하시네. 선물 잘하시네. 컷. 네, 저 사무실에 왔고요. 사인이랑 뭐 이렇게 멘트를 쳐야 되는 게 있다고 해서. 무슨 사인이냐? 제가 또 1월 20일에 타이페이에서 팬미팅을 하게 되어서 그때 쓰일 안내 멘트로 찍어야 되는 날이라서 못 찍으러 왔습니다. 제가 일기 내동뇌 북경부산. 한 번 더 써야겠네요. 이걸 들고 영상을 찍어야 된다는 거지? 맞습니다. 1월 20일 타이페이 잽 뉴 타이페이에서 첫 해외 팬미팅을 하는데 정말 제가 뭘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너무 오랜만에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이니까 타이페이에 계신 분들, 근처에 계신 분들은 오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너무 열광적으로 하성 씨를 보고 싶다, 진짜 저도 보고 싶어 이러면은 타오이안 공항으로 비행기 끌고 가시. 그것 때문에 대만 여행 한번 하세요. 하시는 김에 오후 1시니까 점심 먹고 살짝 한번 대만 여행 겸사겸사해서 살짝 들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사무실에서 미션하는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하석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제가 다름이 아니라 소식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2024년 1월 20일 오후 1시에 제프 뉴 타이페이에서 인생 첫 해외 팬미팅을 개최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엄청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봐요. 머리 스타일. 머리가 와인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와인을 아무 분류 없이 집어넣었다가 우리 유튜브에 나왔던 미키 형이 내가 갖고 있는 와인 사진을 보냈더니 약간 그레이드별로 정리를 해주셨더라고. 자, 제가 와인 사진 이렇게 보냈거든요. 대충 분류를 해줬다고. 와인 클래스별로. 그래서 그 클래스대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갑자기 소스를 따는 느낌이 좀 있지만 그래도 와인 냉장고를 잘 쓰고 있다라는 걸 제가 또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클래스를 나눠놨습니다. 얘가 제일 좋은 거래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 생빈이죠? 1982 쌍떼밀리옹. 이렇게 해서 와인을 오늘은 분류를 해봤고요. 이번 달 12월 브이로그를 좀 소스를 찍어 넘겼는데 그것만 찍기 뭐해서 일단 세팅을 해야겠다. 아, 살짝 자랑도 해야 되는데? 제가 인스타에 올렸는데 이런 것도 만들었지. 나 이번에 진짜 와 너무너무너무 재밌는 조립이었고, 내가 어릴 때 진짜 레고 매니아였거든요. 옛날에 엄청 재밌었는데 하고 손 놓고 있다가 이 싱글남의 연말은 되게 쓸쓸하거든. 그 쓸쓸함을 쾌락으로 변질시켜줬어. 내년에도 싱글이었고 싶다는 생각 솔직히 잠깐 들었어. 그 레고를 만들었다는 이거 자랑하려고 꺼냈고요. 올해도 이렇게 여러분들 저희 하석진 채널에서 작년보다는 좀 제가 덜 올리긴 했지만 올해도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실제 그 남자의 삶에서 거대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차량 변경하는 것도 했고, 그 전 세계에 어쨌건 두뇌 서바이벌 예능이 나가는 덕분에 해외 팬분들도 많이 늘고, 아무튼 올해도 이렇게
올해 시작이 몇 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진 한 올해에도 한 10만 정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내년에도 또 조촐하게 저희 채널 컨셉을 잃지 않는 늘 겸손하게 또 소소하게 아주 그냥 메인 레거시 매체에서 볼 수 없는 매력을 가득 담은 그런 콘텐츠를 내년에도 선보이길 약속하면서 올해 주신 사랑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재미있는 콘텐츠 많이 만드는 그런 다섯진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 고고고! 뿅! 카트! 카트! 아 여기서 해야 된다.근데 이게 잘 모르겠어. 어떻게 내가 이게 썼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때 저는 형 수 보면서 진짜 우와! 우와! 이러면서 소리 질렀거든요. 막 이게 매 판이 될수록 내 생각들이 디벨롭 되는 게 느껴졌거든? 쓰기함을 맨 처음에 하고 저도 모르게 웃음기가 사라져버렸어. 너무 몰입했다. 실설 필승법이 있나? 이거는 필승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응. 저도 이렇게 뭔가 딱딱딱 주면은 뭔가 이 완벽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없는 게임인 것 같아요, 이건. 그 서로의 합으로 만들어진 그 판 안에서 누가 좀 더 잘 생각하고 움직이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이번에 멘트 너무 안 치는 거 아니에요? 응? 이번에 너무 진지빡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냥 지금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보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 몰입을 그때 어떻게 했지? 약간 이런 게 있어오니까 이때부터 고민을 했었어. 확실히 그때는 상대방 걸 그때 진짜 그때 사고를 하려니까 지금 너무 싫다. 갑자기 싫어. 와, 둘 데 없다. 지지 않는 수를 드는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재미없는데 제가 파괴할게요. 알겠습니다. 왜? 매우 좋은 수라. 지금 이 통로를 이용해서 어떻게 뭔가를 해볼 생각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도 계속 그런 통로들이 그냥 공격해서 야불이 딱 막아버리는 게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뒷수를 봤어. 알겠습니다. 셈이 안 돼. 일단 가볼까 한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끝나기 쉽지 않겠는데? 그치? 그럴 수도 있어요. 많이 묶여있어가지고 다들 모르겠다. 인생의 무게중심을 밖에서 안으로 옮기세요.
지금 이게 답이 없어. 현재로서는 진짜 어려워.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든 답을 찾죠. 찾으셨습니까? 잘 없네요. 팬서비스 타임이요? 분량 뽑아야지. 진짜 어렸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 이 게임 얼마 했었나? 거기서 엄청 오래 했잖아. 아 거기서 되게 오래 했어요. 거의 한 몇십 수를 했던 것 같은데. 상대방과 다 앞으로 내가 이걸 두면 이렇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고 이거를 생각한 수가 나왔는데도 바로 안 움직여요. 일단은 계속 생각을 해야 되니까. 진짜 오래됐어 그때. 네 진짜 장난 아니었죠. 초침 해놓고 할 걸. 지금이라도 안 늦었을 수도 있어요. 아, 둘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 진짜 이 상황에서. 거의 다 뭐 강제죠 강제. 상대방의 실수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파격적인 실수만. 가보자. 답답하다. 왜 이렇게 스피디하게 두세요? 그럼 제가 문을 못 열어드리죠. 아 그냥 좀 해주세요. 이제 문을 못 열어드려요. 어, 재미없게 두세요. 아, 다시 열어드릴게요. 애매하네요. 애매해요. 아? 아 애매해요. 누가 한번 공격 들어가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한번 그대로 진행시킬까요? 네. 한번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 그랬군요. 가보시죠 그러면. 가보시죠. 열렸어요. 열렸고요. 누가 봐도 가야 될 수가 있는데 안 가는 경우가 있다? 그랬었어 내가. 맞아요. 그게 아주 부지 같아. 그게 맞는가 싶은 거야. 왜냐면 이미 주어진 거잖아 지금. 그렇죠. 하지만 가지고 가는 게 맞죠. 아하. 어떤 걸? 그렇죠. 어떤 걸 가지고 가느냐 여기서 또 중요해요. 또 이제 세 개짜리는 가져가잖아. 제목은 못 가져가는 네. 거지. 그래서 또 굳게 닫아놨죠 제가. 그러니까 잘 닫아놨다. 가지고 가는 것도 문제야. 아. 졸라 스트레스 받아. 아이고 두야. 아이고 두야 진짜. 그야말로. 전 이게 굉장히 큰 실수라고. 내가? 네.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가요? 내가 좀 섣불렀나? 전 개인적으로 중간도를 얘나 그런 애들을 쳐내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아요. 난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어차피 다 열려있어서 괜찮긴 하죠. 불리할 수도 있겠다. 상황이 영 좋지 않을 수도 있겠네. 나는 내가 뭐 착각했나 순서를. 어? 그런가? 잠깐의 오만이. 와 어렵다. 아직 몰라. 아직 안 떠올렸어. 그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근데 너가 어떻게 움직이냐. 그러니까.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서는. 방금 너 실수한 거 아니니?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방금 실수한 거 같아. 오, 그게 있었구나. 네. 그건 내가 못 봤어. 근데 내가 실수한 거야, 방금 거를? 실수 대결. 실수 대결이네, 진짜. 와, 이거 컴퓨터로 보면 마이너스 얼마나 찍을까? 이야, 진짜. 오우, 거기 됐구나. 그러니까. 너무 많은데, 이거? 그때는 이게 다 보였어. 나 다 끌고 말해서 왜 현수 부르셨어? 재밌다, 오랜만에 하니까. 반사가 너무 불리한데? 야 이걸로 두부장 만들자. 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거 두부장. 진이시여 이건 못 가져가는 거잖아. 그렇죠. 저 기억제는 못 가져가. 혹시 젤리 같은 거? 당이 떨어져가지고. 가져갈 게 이거밖에 더 있나요? 제 입장에서. 그 길도 좋아. 네. 맞아요. 아, 두 번째 연기 명승부네요.
실수를 둘 다 많이 했어. 완벽하지. 다른 의미로 명성들. 이분 난 내 인생에 세 판밖에 안 해본 건데. 오늘 다섯 판째야. 두 판 너 한 첫 판치고. 그래 다섯 판째. 돈을 걸어야 돼 약간. 형, 돈을 안 걸어도 이렇게 치열하게 하는데요? 돈을 걸면은 너무 치열할 것 같은데. 아 이번에 내가 불리해가지고 저희 돈을 많이 빠져가지고. 내가 불리한 것 같아. 줄 수 있는 수 자체가 많지 않아. 아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지금 형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와 나 좀 잘 뒀지 나 좀 실망했어 형한테 좀 잘 뒀지 아니 방금 줄 수 있는 수가 많지 않네요 라고 함과 동시에 살짝 눈치를 보면서 씩하는 약간 형이 그거 있잖아요 준빈이 형한테 누가 그거 금고 풀었다는 사람 있던데? 그거 할 때 딱 그 모습이었어 아 일단은 닫긴 닫아야죠. 네. 닫고. 아, 그래도 이 둘이 간 게 맞다. 레프리 불러야겠는데요. 의외지. 의외긴 하죠. 방금 괜찮은 수였다고 생각해. 의외긴 한데. 자, 이제부터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지옥이죠, 이제. 이제부터 지옥이에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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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르겠네. 아마 결국에 마지막에는 그 이거 돌 떠다니다가 끝날 것 같은데요. 서로 날라다니다가. 호호. 형님 나오시죠. 형님 빨리 열어주시죠. 게임 X 같이 하는데. 어떻게 될지 일단 해볼게요. 뭔가 불리해진 것 같은데. 가보죠. 이건 내가 불리해졌어 완전히. 가져갈 수 있는 패가 너무 적어져가지고. 이게 있구나. 아, 아 이럴 수가. 바로 만들 수가 있네. 이게 상대방의 베스트 수가 아니면 내가 할 게 생겨. 맞아요. 그게 되게 신기하네. 이렇게 하고 야. 얘네 셋은 못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얘네 둘은 똑같네. 가져갈 거는. 아 이제 진검승부다. 여기서부터 얘는... 진짜. 얘를 가져가는 게 날려나? 가져가긴 가져가야 될 거 아니요? 안 가져가셔도 돼요. 근데 가져가긴 가져갔구나. 볼에 똑같지 뭐, 여기서는. 두 개는 똑같은 거 같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지 알아요? 돌 하나가 종국여행이에요. 그치. 어. 이제 안 끝나지. 돌 하나가 하루 종일 돌아다녀가지고. 가져갈 여유를 적게 주는 게 낫지. 전국 여행 하실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뭐. 여기서 빼면 이 중에 이걸 가져가잖아. 근데 어차피 세계 데뷔하는 순간부터는 상관이 없긴 해서. 깊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 아니면 깊은 생각해? 너 변하신 대로 하세요. 깊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볼게. 그럼 뺏겨도 되는 패를 가져준 거네? 그럼 다시 내가 돌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가져가는 거죠. 이제 날아다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부터는 점프 점프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왜? 쟤만 안 가져갔어도. 아 얘 가져. 쟤만 안 가져갔어도. 아 그런 거야? 형 그렇게 한 번도 경례 야비하시네요. 하지만 그러나 좋은 승부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난 건가?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돌이 이제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 치우면 아, 그... 딱 끝이 나죠. 아,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아, 재밌네. 오랜만에 하니까. 아, 근데 역시 이게 우승자는 형. 아니야. 아, 이게 다르다. 아, 그래도 형 되게 오랜만에 했다 그래가지고. 아, 내가 그래도 좀 봐주면서. 그러니까. 내가 제일 최근까지 했으니까. 아. 봐주면서 해야 되나 했는데. 와, 중간에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진짜로. 아니, 이게 확실히 두뇌 소모량, 소진량이 엄청나네. 아. 오랜만에 했는데. 재밌네요. 시청자로서 어땠습니까, 우리 PD들? 아, 훈수 말했다. 더 위에 있는 것 같았어? 너가, 너 생각이? 아, 약간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는데 아, 그 순간이 딱 넘어가니까 너무 이제 아쉬운 거죠. 아, 둘 다 그런 걸 하나씩 놓쳤지. 네, 네, 네. 그래, 이게 쉽지 않은 게임이다. 재밌어요, 오랜만에 하면은. 이 그리고 순간순간에 그냥 재미로 해야지 하다가 아니, 그냥 또 질 수는 없지. 이게 올라오는 거야. 과몰입이 딱 된다니까요, 진짜로, 순간적으로. 하다 보면 점점 근데 실력이 늘긴 하네, 판이 대출 그 진행할수록.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게임까지 마무리했어. 안녕. 제작진 때문에 1시간 반을 더 뭐 데블스플랫 2 만든다는 소식이 있던데 뭐 혹시 뭐 있으신가요? 뭐 동제 불러주면 나가지 않을까? 뭐 불러만 주신다면 나가겠지만 이 얘기를 하도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안 물으실 것 같은데요.